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7월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 시간에 시골집 장덕리 세컨하우스 바오쌤이 농원에 영상 좀 찍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뚝뚝 떨어지는 빗소리 들으며 잠시 영상 하나 찍겠습니다. 요즘은 7월달 들었으면은 여름꽃이 있습니다. 칸나꽃이랑 다할리아꽃이랑 일일초꽃이랑 그리고 백일홍꽃이랑 에키네시아꽃이랑 로드베키아꽃이랑 엄청도 몇 가지 야생화꽃이 활짝 피고 있는데요. 플룩스꽃이랑 지금 그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칸나꽃이랍니다. 이 칸나꽃이 보기보다 예뻐요. 키우기는 구근이로 키우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오래돼가지고 구근 하나를 한 15년 전쯤 구근 한 뿌리를 제가 구입해가지고 그 당시에 한 구근 한 뿌리에 5,000원인가 얼마 주고 꽤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은데 지금 15년이 지난 다음에는 제가 한 구근을 한 200개에서 300개 정도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이렇게 6월달, 7월달 되면은 칸나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엄청도 예쁘지 않나요? 자, 제가 이렇게 뜰에다가 칸나꽃을 심어놨는데요. 여기는 지금 뜰이고요. 바오쌤이 농원 뜰에는 요즘 할미꽃 씨앗을 제가 올해 씨앗 채취한 거를 모종을 트레이에 이렇게 키워가지고 2,000개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올해 2,000개 만드는 거고요. 칸나꽃 보세요. 칸나꽃이 은근히 잘 되는 게 이곳저곳에다 심어놓으면은 6월달서부터 보통 이게 9월달, 10월달까지는 꽃을 볼 수가 있답니다. 제가 여러 군데 심어놨어요. 화분에도 심어놨고 텃밭에도 심어놓고 뜰에도 심어놓고 그랬답니다. 화분에 심어놓은 게 한 50개 정도가 되는데 이렇게 요즘 화분에서 너무 예쁘게 꽃이 피었어요. 빗소리에 내 말소리가 잘 안 들리네. 그래서 바오쌤이 농원 뜰안의 정원 정원 가꾸기에서 칸나꽃이 예쁘게 피었답니다. 요즘 늦게 피는 백합꽃서부터 저 앞에 보이는 게 백합꽃이고요. 이쪽에 다할리아도 제가 화분에다가 한 60개 정도 다할리아를 심어놨더니 여기는 칸나꽃 보세요. 처마 밑인데요. 이렇게나 예쁘게 꽃이 피어있답니다. 이게 은근히 예뻐요. 오래가고요.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옛날에 나 어렸을 때는 엄마들이 이게 칸나꽃을 원래 좋아해가지고 항상 뜰에 이 칸나꽃이 있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칸나꽃을 좋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쪽에는 쭉 이제 저온저장고 앞인데요. 이쪽에도 쭉 칸나꽃을 화분에다 이렇게 큰 화분에다 하면은 칸나 구근이 타닥타닥타닥 해가지고 생겨요. 여기 해가지고 이렇게 키는 한 2m 정도 내 키보다 2m 50 정도 자란 것 같아요. 엄청 더 크게 자라갖고 요쪽은 또 할미꽃 모종 여거는 3년에서 6년 정도 된 할미꽃 모종인데요. 제가 이렇게 모종 키우기도 한답니다. 칸나꽃 보세요. 예쁘죠? 오늘의 영상은 그래서 칸나꽃을 찍었답니다. 여기는 텃밭이고요. 에키네시아 꽃이에요. 엄청도 예쁘답니다. 텃밭에는 비레빌게 다 있답니다. 아삭이 꽃에서부터 루드베키아 꽃도 예쁘다. 요즘은 범부채 꽃도 예뻐요. 6월, 7월에 피는 범부채 꽃.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지금 더덕인데요. 더덕 넝쿨이 완전 더덕꽃도 예쁜데. 그리고 범부채 꽃이랑 다할리아 꽃은 여기 밭에다가 이렇게 심어놨어요. 다할리아를. 그랬더니 이게 다 다할리아가 다할리아하고 매발톱하고 엉그러져가지고 너무 예쁘답니다. 목화나무가 이렇게 목화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해갖고 목화가 송이송이 하얗게 맺히기 시작할 거랍니다.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2024년
7월 23일. 예. 여기는 범부채이고요. 비 오는 날에 영상 찍으면은 이게 색상이 예뻐가지고 제가 주로 비 오는 날 이렇게 영상을 텃밭하고 찍고 있습니다. 아산기 꽃은 20개 심어놨더니 따닥따닥따닥 이렇게 열려가지고 시컷 아산기 꽃은 먹고요. 먹거리 참 잘합니다. 제가 영상이 벌써 5분 10분이로 가네. 이쪽으로 왜 텃밭으로 왔느냐면은 클레마티스 꽃 보여드리려고요. 여기는 클레마티스인데요. 이것도 이제 삽목한 건데요. 삽목이랑 이렇게 예쁘게 이게 5월달서부터 꽃 피기 시작해갖고 계속 이렇게 꽃이 핀답니다. 클레마티스예요. 이게 이제 판매한다고 텃밭에다가 이렇게 삽목을 해가지고 화분에다가 심어놨는데 줄 타고 이렇게나 예쁘게 했답니다. 요즘은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택배는 안 보내드리고요. 화분 하나에 2,000원씩 그렇게 판매를 한답니다. 특히 할미꽃 화분. 그래서 영상 끝! 인증샷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상 끝! 안녕하세요. 바오쌤입니다. 2024년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장덕리 시골집 세컨하우스 바오세미 농원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말이 너무 빨린 거는 30초이기 때문에 말이 빨린 거고요. 요즘 칸나꽃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할미꽃 모종 제가 이렇게 키우게 한답니다.